이 정도 고정이 좀 돼야 돼요. 흔들리면 접촉 불량이 나니까. 예. 일단은 사타 케이블. 저 SSD는 요 웬디 그린 요거 쓰시는 거죠, 그러면? 네. 요거 하나 쓰시는 거예요? 그거랑 하드 하나 써요. 아, 밑에 하드 하나요? 일단 윈도우 설치 중에 블루 스크린 뜹니다. 설치하면까지도 안 가고. 아, 그래요? 인테리어를 했죠? 네. 뭐, 몇 시간 하셨죠? 8400이요. 아, 8400이야? 화면이 안 뜨네? 응? 너무 늦게 먹네? 그럼 그래픽 카드 쪽 문제인가, 지금? 뜨죠? 이게 고정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접촉 불량이 날 수 있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정을 하는 게 좋고요. 와이파이 8400에 메모리 8기가 2개 다 인식되고 웬디 241테라 다 인식이 되고. 일단 윈도우 설치부터 좀 해봐야겠네요. 네. 그래야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죠. 네. 예, F18이 안 먹어. F 요거 가면은 그 버튼 보고 있어요. 키보드 마우스 안 먹네. PC가 좀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지금. 이제 먹잖아요. F10번이 저장 종료예요. 아. 굳이 복음 모드 가서 바꿀 필요가 없어요. 윈도우 10인가요? 네. 그럼 10으로 설치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. 네. 블루 스크린 뜨나 안 뜨나. 똑같이 해볼게요. 썼어요, 블루 스크린? 네. 윈도우 화면 잠깐 도는 거 뜨자마자 바로 이렇게. 첫 화면도 안 뜨네요. 네. 자, 그러면. 뭐가 문제가 있을까? 제일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. 두 개 다 지금 제가 케이블을 뺐어요. 네. 그러면 메인보드에 연결 안 한 거죠? 네, 네. 연결 안 한 상태에서 설치 한번 해볼게요. 아, 화면까지요? 네? 설치 화면까지? 네. 오. 설치하면 안 넘어가잖아요, 지금. 저장 장치를 빼고 설치하면 넘어가는지 봐야죠. 오. 여기서 똑같이 지금 SSD 설치하면 떠볼게요. 그래도 뜨네요. 자, 그러면은 저장 장치 때문에 뜨는 건 아닌가 봐요. 지금 블루 스크린 코드도 똑같고. 그러면 그래도 멈추네. 멈춰. 얘가 원래 이렇게 되기 전에 네. 그래픽 카드 때문에 약간 간헐적으로 블루 스크린이 뜨기는 했었던 것 같거든요. 일단은 어떻게든 시스템이 네. 정상 작동을 해야 저희가 그 윈도우 설치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카드 관련 벤치 테스트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돌려봐가지고 확인할 네. 수가 있거든요. 지금은 뭐 이것도 지금 딱 꽂아서 된다 안 된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. 예, 얘도 벤치를 돌려봐야 되니까 예, 보통 뭐 테스트를 뭐 1시간, 2시간씩 막 돌려보고 해봐야 어, 그래픽 카드로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. 자, 윈도우 설치 진행 중 바로 초기 화면에서 블루 스크린 뜨는 증상에 대해서 원인을 찾았습니다. 문제는 CPU예요, CPU. i5 8400이고요. 인텔 CPU 불량 당첨. 아, 또 오랜만에 또 CPU 불량 보네요. 지금 제가 누드 테스트로 바이오스 초기화 뭐 메모리도 지금 다 바꿔봤고요. 슬롯 변경, 그리고 파워 교체 뭐 다 테스트 해봤는데 동일하게 윈도우 설치 화면 뜨기 전에 블루 스크린이 계속 떴거든요. 블루 스크린도 되게 다양하게 떠요. 여러 가지 메시지에 여러 가지 코드들이 계속 바뀌면서 뜨더라고요. CPU를 좀 바꿨는데 잘 되네요. 다시 한번 해볼까요? 기존에 고객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도 초창기에도 사용하면서 블루 스크린이 가끔 뜨기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잘 넘어가죠. 여기서 뱅글뱅글 돌다가 반바퀴 돌다가 블루 스크린 탁 뜨는데 잘 진행이 되죠. 자, 그러면 다시 8400 기존 CPU 한번 다시 장착을 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드 불량인가 했는데 또 보드는 아니네요. 그리고 메인보드를 탈거를 한 건 잘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백플레이트 쪽에 핀들이 제대로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USB라든지 뭐 이런 포트들을 가리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드는 한번 빼긴 했어야 됐다.
자, 지금 8400에 장착을 했습니다. 한번 켜보죠. 어떻게 될지, 설치가 잘 될지, 아, 궁금하네요. 한 바퀴, 아, 증상 나온다 또. 그쵸, 블루 스크린. i5 8400 분량으로 판단하고, 메인보드는 기존 케이스에 재장착하고, 저희도 CPU 꽂아서 윈도우 설치 다 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CPU는 어떻게 하실지, 모르겠어요. 그건 이제 고객분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랜만에 CPU 분량을 만났다. 예, 흔한 증상은 아닙니다. 윈도우 설치할 때 블루스크린 떠요 해서 저는 AMD인가? 했는데, 인텔에서도 이런 분량이 좀 있네요. 흔하진 않는 증상이다. 자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